원피스 2차 현장 테스트를 마친 12명의 도전자들. 과연 마지막 테스트를 치르게 될 3명의 최종 후보는 누구일까요? 네, 여러분 오늘 추운데 고생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 3명의 후보가 결정됐습니다. 여러분들의 열정과 실력이 뛰어난 만큼 우리 심사위원님들이 정말 많은 고민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볼 때는 X가 의욕은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의욕은 자기 혼자 이렇게 하려는 습관이 있더라고요. 4위, 5위 정도 되는 저한테는 최고점이 나올 겁니다 아마. 하지만 아쉽게도 합격한 3명을 제외하곤 오늘 모두 집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네, 오래 기다리신 만큼 제가 빨리 발표를 해드릴게요. 네, 3명 합격자 궁금하시죠? 예. 네,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테스트를 치르게 될 3명의 후보는 오늘 최종 테스트를 치르게 될 후보는 바로 제 손 안에 있습니다. 축하 메시지가 있는 분이 오늘 최종 3명의 후보가 됩니다. 우선 윤영웅 씨.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박재성 씨. 좋습니다. 우인식 씨. 예. 봉투 안에 축하 메시지가 들어있는 3명의 최종 후보가 잠시 후 공개됩니다. 도전 피싱스타 원피스. 각자 자신의 봉투를 열어서 결과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 후보가 된 세 분 앞으로 나와 주시죠. 최종 후보가 되지 않았지만 함께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은 도전 피싱스타의 주인공입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 처음 볼 때보다 말해. 한편으로는 많이 아쉽고 후회되는데 홀가분하고 오늘 3인 그 파이널전 가시는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 아,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더 도전해보고 싶고요. 괜찮아요. 네, 진짜 괜찮습니다. 아, 나 괜찮아요. 소원을 말해봐. 도전 피싱스타 원피스 화이팅! 최종 3명의 후보로 선택되신 걸 우선 축하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테스트가 남아있는데요. 우선 제 손에 이 3장의 CD가 있습니다. 이 CD를 우선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선택해 주시죠. 네. 네, 여러분이 선택한 CD에는 FTV의 민물, 바다, 루어 각 프로그램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CD를 보고 본인이 해당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돼서 3분의 영상을 만드시면 되는데요. 마지막 미션이 여러분들의 진행 능력을 평가하는 만큼 기존의 출연자를 따라해서는 안 되겠죠. 자신의 개성과 또 색깔이 묻어있는 영상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3분당 담당 PD 두 분이 함께 하실 텐데요. 내일 집합 시간은 오전 7시 30분. 종료 시간은 11시까지입니다. 그날 밤 각자 숙소에 들어간 세 명의 도전자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들어오세요. 예. 네. 아 예, 아직 확인은 안 해요. 너무 두근거려요, 지금. 저한테 이거 뭐가 나올지. 과연 제가 원하는 게 나올지.
되게 애간한 게. 자. 그래서 제가 원하는 정말로 그나마 좀 자신감이 있던 붕어 낚시가 저에게 딱 걸렸네요. 역시 저는 럭키가입니다. 럭키가. 그렇다면 하재민 군은 어떤 프로그램을 선택했을까요? 제가 이거 초록색을 잡았을 때는 왠지 초록색이 루어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 파란색은 바다 같았고 빨간색은 중층 같았고. 아, 루어! 자신 있긴 있는데 오늘 때문에 자신감이 좀 떨어졌어요. 오늘 너무 기본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이제 남아있는 장르는 바다뿐인데요. 이주호 군에게는 어떤 프로그램이 주어졌을까요? 제가 지금 루어 낚시를 하니까 루어 낚시였으면 좋겠죠. 아무래도 제가 지금 루어 낚시를 하니까 루어 낚시였으면 좋겠죠. 바다네. 바다네. 시원하게 바다 나오네. 시원하게 바다 나오네. 우와. 바다. 우와. 맞췄어. 떼야 되는데. 헉, 붙였다. 붙이고 있으면 일단 그냥 내일까지. 근데 옷은 못 벗는데? 붙이고 있으면? 마지막에 와서 수 있는 멘토와 함께 간단한 오프닝 멘트. 자, 수익 낚시도 또 꺼내야 되겠네. 오늘 갈 때 벌써부터 가능성이 포착되고 있다. 마지막 테스트 당일.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꽃샘 주위가 기승을 부리다 못해 한방눈까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잘 챙겼어요? 잘 푹 잤죠. 오늘 날씨 좋대네요. 아, 오늘 날씨 아주 좋대요? 이제 참돔이 오늘 낚일 것 같은 좋은 예감이. 날씨가 너무 좋다고 하니까 벚꽃 날리는데요? 벌써? 봄인가 보다. 지금 이제 겨울 초입이네요. 딱 보니까 농담이고요. 말도 안 되는 지금 눈이 오고 있습니다. 눈 내리는 강화 앞바다에서 바다 낚시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하는 이주호 군. 여기 갯바위인가? 뭐 이런 데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날씨가 지금 이게 지금 제가 1.0 마이너스 1.0으로 맞췄어요. 위엣지라고 하나 이걸? 잘 몰라요. 사실 초보니까 괜찮아요. 잘 모르니까. 안녕하세요. 초보 바다 캠핑 낚시. 제목은 옵. 아, 항상 날씨가 좋으면 그것도 지겨워요. 네, 여기가 지금 뭐 진돗개도 있고. 계속해서 한방눈이 쏟아지는 가운데 민물낚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 우인식 군도 숙소를 나섰습니다. 어, 이거 어제 날씨랑 완전히 날씨가 뒤바뀐 상황이에요. 또 잠도 잘 못 자가지고 상당히 걱정했는데 역시 봄에는 날씨가 가장 변수인 것 같습니다. 낚시에서 날씨가 이렇게 또 잘 타는 것 같고. 컨셉을 제가 잡은 게 약간 힐링. 힐링 낚시에. 아, 다시 할게요. 여기 보고 약간. 네, 준비됐습니다. 변덕스러운 날씨가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야, 그거는 우리를 보고 하지 말고 카메라를 보고 시청자라고 얘기해야 돼. 시청자를 보고. 아, 예.
한편 가장 자신 있는 루어 낚시 프로그램을 맡은 하재민 군도 미션을 시작했는데요. 오프닝이랑 저 클로징이랑 저 낚시 소개 같은 것 좀 간단간단하게 한번 잠이 안 와서 어젯밤에 써봤거든요. 이런 거 쓰면서 제가 이걸 보고 얘기를 한다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다 보니까. 아 춥다. 바람이 지금 많이 불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에볼루션 진행을 맡게 된 원피스 도전자 탑3 하재민입니다. 여기서 낚시를 도전해 보겠습니다. 아 쉬는 소리밖에 안 나. 아 진짜 이런 날씨에는 낚시해 본 건 진짜 처음인데. 아 성우야 어딨니? 아 벌써 무슨 안 되는데? 시작하자마자 밑걸림. 아 여기 앞에도 밑걸림인가? 아 잡았습니다. 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고생 끝에 완성된 세 명의 3분 영상 어떻게 나왔을까요? 자 일단 그 세 명이 오전에 그 프로그램 진행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을 왔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지금 여기서 봐도 물가가 조금 잔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수심이 있어야지만 붕어들이 약간 걸 쪽으로 몰려 있을 것 같아서 아무래도 이쪽 상류 쪽보다는 저 아래 하류 쪽 약간 깊은 수심 쪽을 노려서. 오인식 씨죠 저분이? 아 역시 제방권은 바람이 확실히 덜 타. 자 이쪽이 제방권이고 저쪽이 상류권 포인트 관리실 앞쪽이랑. 안녕하세요 FTV 시청자 여러분, 힐링 낚시의 진행을 맡은 진행자 우인식입니다. 저와 함께 오늘 그동안 쌓였던 피로와 모든 근심 걱정을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런 힐링 낚시를 저와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하시죠. 오 바람이. 혼잣말을 좀 할 때 이렇게 몰피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굉장히 그 나이에 좀 걸맞지 않게 깔끔하게. 처음인데 저 정도로 얘기한다는 것이. 역시 확실히 제방권이랑 붙어있는 쪽이 바람을 확실히 덜 타는 거야. 물 잔잔한 거 봐. 안에 수초도 있고 수심도 어느 정도 나올 것 같고 붕어는 여기 있을 것 같은데. 긴장감이 전혀 지금 보이진 않거든요. 나름대로 준비를 했을 텐데. 딸기 향이 훨씬 풍기는 딸기 걸로. 네. 원래 사실은 초봄에는 이런 떡밥류보다는 확실히 동물성 미끼가 입질이 더 빠른데 지금은 이제 제 준비 단계 이제 떡밥들이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자기가 전화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동안 TV도 그쵸? 많이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투가 너무 흉내내는 아쉬운 점이 좀 그런 게 있지 않나. 아, 맞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아침에는 그렇게 바람이 불고 눈발이 휘날렸는데 이제 끝날 때쯤에는 이렇게 따스한 햇살이 이렇게 비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낚시를 와서 찌를 드세요. 우선 낚시를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에게는 참 힐링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제일 걱정되는 게 창의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예. 실제로 보는 것보다 화면을 보니까 사람이 상당히 눈도 좀 커 보이고 좀 더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보이는 그런 자 다음은 그 바다 테스트를 받은 이주호 씨거든요. 영상 한번 보시죠. 제목은 옵. 아 진짜 오바다. 진행자 이주호라고 합니다. 네 지금 여기는 보시다시피 하루방이 있는 제주도고요. 사실은 여기는 강화도입니다. 강화도 외포리. 화면에 보이는 비주얼은 그런 것 같은데 화면도 생각보다 굉장히 잘 나오는데요. 우인식 씨보다는 조금 제가 너무 초보여가지고. 근데 이 초보 바다 낚시가 컨셉이니까 뭐 그거는 나중에 뭐 게시판에 남겨주시든지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꽉 차 보이는 느낌은 좋은데 이 표정 말하는 멘트 할 때 표정이 변화가 거의 없어요. 약간 알든 모르든 그런 미소 이런 것들이 얼굴에 많이 있더라고. 아 처음이라서 되게 조심해야 돼요. 이거 바다 채비는
뭐 많이 한다고 많이 잡는 것도 아니고 별로 진지함이 없어. 컨셉이 초보인데 초보니까. 찌가 어딨죠? 이 찌를 봐야 되는데. 일단 그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조리 있게 말하는 어떤 그런 성향을 가진 친구는 아닌 것 같아요. 한마디 하고 또 좀 생각하는 시간을 조금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조금 뭐 여유가 있어 보이고. 큰일 났네. 터트려야겠다. 죄송합니다. 아, 큰일 났다 진짜. 창의력도 나름대로. 특히 또 아까 옆모습 같은 경우는 좋은데요. 굉장히 좋은. 원피스 도전자 하재민입니다. 어제 생각했을 때는 제가 낚시를 즐길 수 있고 낚시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낚시를 임하려고 했는데 오늘 날씨와 상황을 보니 좀 무난한 얼굴인 것 같은데 볼수록 매력은 있는 그런 얼굴이에요. 러버직을 이용해서 송어랑 배스를 같이 공장할 수 있는 채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러버지그 바늘에다가는 자그마한 몸을 한번 세팅해서 액션을 좀 더해주겠습니다. 지렁이 같다 이거 지렁이. 멘트를 하면서 좀 카메라를 한 번씩 봤으면 좋겠는데 전혀 그런 게 없이 목소리는 차분하고 좋은 것 같아. 마이크로 러버지그로 여러 번 캐스팅을 해봤는데요. 마이크로 러버지그에 좀 얇은 라인을 쓰다 보니까 저 수초에 조금만 걸려도 채비 손실도 있고 저 액션도 잘 안 들어가서 지그에 들어 이 라인은 지금 10LB 정도 되거든요. 전달력은 상당히 좀 뛰어나 보이네요. 네. 뭐 어제 민물 점수에서도 굉장히 점수가 높게 나왔거든요. 네, 낚시를 좀 아는 친구예요 보니까. 너희들도 춥구나. 나도 추운데 그래서 안 먹나? 추워서 안 먹어? 추워도 밥은 먹을 거 아니야. 밥 먹을 시간이 아니라고? 알았어, 좀 기다릴게 그럼. 자, 이렇게 해서 세 명의 탑3를 다 보셨는데요. 일단은 어제 진행했던 현장 장르별 면접하고 합산을 해서 각 분야별 2차 현장 테스트 점수와 마지막 테스트 점수를 합산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최후의 1인만이 피싱스타의 영예를 안을 수 있습니다. 과연 그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두 분이 박빙인데요. 저도 애매하지만 그래도 한 사람이.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아, 1점 차네요. 결정은 좀 돌렸어요. 결정은 내렸습니다. 결정했습니다. 마지막 결과 발표를 앞두고 발표 장소로 이동하는 세 명의 후보. 짧은 시간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정말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셨죠? 네, 하루 사이에 살이 더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 마지막 테스트까지 최선을 다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도전 피싱스타 원피스의 우승자가 되게 되면 FTV 정직원 채용의 기회와 또 낚시스타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우승자를 발표하기 전에 심사위원님 중 박원모 위원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1차 면접에서부터 그 많은 관문을 통과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혹시 여기서 또 탈락을 하시더라도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좋은 추억으로 그렇게 남겨뒀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요. 도전 피싱스타 원피스 최종 우승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광의 주인공은 이조 씨, 우인식 씨, 네. 하재민 씨, 예. 하재민 씨, 예. 세 분
중에 한 분이 선택이 됩니다. 네, 긴장되시죠? 네, 과연 어떤 분이 최종 우승자가 될까요? 도전 피싱스타 원피스. 그 영광의 주인공은 그 영광의 주인공은 하재민 씨입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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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머지 두 분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좋은 활동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FTV는 여러분들의 꿈과 열정을 항상 응원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했는데요. 아유, 미안해. 아유, 멀기네. 아, 정말 진짜. 축하해. 아, 감사합니다. 와, 처음에 전술 알고. 솔직히 그렇게 빨리 발표할 리가 없죠. 아, 근데 일단 축하드리고요. 축하드리고요. 뭐 더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꿈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낚시계에서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일들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도전 피싱스타 원피스 화이팅! 화이팅!